헤드 딱 기다려. 네, 쓸 거야. 40분 버스 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비슷한 시간에 타니까. 저희는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이야. 안녕. 지호예요. 사진 찍어줘? 저희는 네. 얼룩소탕 길을 걷다가 아무 계획이 없다가 한 30분쯤 걸었을까요? 운명처럼 이곳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는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뭔가 맛집일 것 같은 그런 약간 VJ 같은 기분인데? 저희는 돈가스 정식이랑 자케를 시켰고요. 이런 우동은 처음이지만 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휴게소 우동파라서요. 하지만 맛있겠죠? 나무 네. 파스타 한 두 개를 먹을 순 없었어요. 거긴 1인 1메뉴가 원칙이더라고요. 힘들 것 같지 않나요? 나무 파스타만 두 개면? 네, 좀 늦게 할 듯. 저는 네. 이걸 먹고 카페를 갔다가 포토를 찍고 좋아 갈까요? 어. 그냥 던진 건데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네. 모티드 가야 되는데 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게 된다면 도미가 또 도넛 8개를 사서 여러분께 돌린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 지옥이 똑같아. 근데 이거 뿌리는 거 아니면 어떡하지? 일단다. 오. 너도 이렇게 대형이 맞아. 오버 하지 않아. 대형이야. 너무 많네. 아니면 사자. 노티드를 벗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저희는 아까 오다가 마주친 페이브 베이커리에 갈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맛있는 빵이 즐비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까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빵 놓여있는 거 맞아. 검색해보니까 블랙 아인슈페너가 있어서 전 그거 먹어볼 거예요. 흑백 아인슈페너요? 그랬어? 네, 맞아요. 그럼 뾰로롱. 안에는 다 똑같을걸?
아빠를 만나 가져가서 먹고요. 찍힌 거야? 아니? 어, 너 찍었어? 오빠가 됐어. 군. 흑백 아이슈페는 플라워 레몬이었나? 플라워 레모네이드. 초콜라 치즈케이크? 초콜라 바스크 치즈케이크? 짜잔. 맛있어. 맛있어? 어때? 맛있어? 응. 그냥 아이스크림이랑 다른 맛인데 맛있어. 난 케이크 그냥 그러네. 나도. 뭐 맛있다 아니야. 가니까 맛있긴 하지, 근데. 좀 애매해, 맛이. 아이고, 안녕해줘. 꼬리 많이 안 했나? 일단, 신사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찍을 수만 있다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또 건너가야지. 안무를 쫙 피고 오지 그러셨어요. 몰라요. 피카츄 같으네요. 여긴 탄 피카츄, 여긴 그냥 피카츄. 피카츄는 노란색이거든요. 네 머리도 노랗거든요. 그런 걸로 할게요. 근데 진짜 뭐 있어? 안 보이네. 그냥 도롱대지다. 뭐 너무 창피했죠.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차 헤드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오. 여기서 빠질 때 올까? 좋아. 유미 씨, 네. 패치 마음에 드세요? 네. 제가 옛날에 헤드 퀘스트 좋아했거든요. 아, 헤드헤드신가 봐요. 아, 그랬나 봐요. 유미 씨. 네. 힘 좀 나세요 이제? 네. 이제 공연 볼 생각이 좀 신나는데 너무 가깝지 않나요? 저희는 헤드윅을 보러 왔습니다.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기다려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난리도 난리. Two hours later. 저희는 이제 집 가는 지하철 타러 왔습니다. Yes. 오늘 헤드윅 공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고 말했는데 지호가 자꾸 저를 의심하고 핍박하고서 표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피곤해져요. 자꾸 이렇게 가깝게 찍으시면은 조소호 닮은 앞머리. 근데 머리 왜 그렇게 짧게 잡았을까 진짜? 아 저희는 저는? 오늘 이준혁을 봤습니다. 잘생겼어요. 자리에 계셨는데요. 그냥 뒤태만 봐도 키가 크다는 게 느껴졌던. 앞태를 봐도 잘생겼다는 게 느껴졌던. 제대로 보긴 했어. 거의 스쳐 지나갔잖아. 사람이 많네. 연예인도 사람이니까 놓아줘야죠. 저는 지금 별로 관심도 없어. 왜 쓸 거야? 나 진짜 안경 끼고 되고 잘했어. 눈이 너무 피곤해. 저희는 지금 버스 30분이나 고속 버스 타러 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 전에 버스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집으로 가게 많이 줄어서 원래 서울 오는 것도
20분마다 있었는데 시내 지금 막 한 시간마다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 지원은 왜죠? 같은 사람 힘들겠죠. 기차 타자니 기차는 3만 원대인데 KTX가 비싸잖아요. KTX 너 전주 얼마나? 뭐가? 전주 버스비 얼마나? 한 3,800원. 오, 저기다. 싸다고? 싸다. 아, 어. 넌 비싸? 나 아까 이거 예약한데 22,000원. 아, 너는 프리 너 5등이잖아. 넌 버스가 별로 없으니까. 얜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전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나 무슨 말 편하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전주 좋긴 하지. 최가영이 그날 그 인스타만 올리지 않았더라도 제 삶이 이렇게 되구나. 김범이가 그날 티켓팅에 성공하지만 않았어도 너네 자매가 나를 망쳤어 내 인생이. 차하 사랑에 빠졌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자해 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해다. 잘 가세요, 지호씨. 인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마이 갓, 안녕. 잘 가, 지호야. 오빠, 주먹은. 진짜 한 모금일 것 같은데? 사 피드백 받고 오늘 지호 생일이라 가영이까지 와가지고 생일 파티 할 것 같아요. 안녕. 또 딸기 나 루피 가위바위보 딸기 아싸 딸기 그래치고. 야 너 이거 안 쓰냐? 꽃갈 네가 말을 해야지. 나는 너무 자, 에테오 씨. 안녕하세요. 지금 낯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꽤나 웃기네요. 자, 민영 씨. 또 예쁜 척만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아니야. 이제 미주야. 오! 아, 미주 닮았다니까 진짜 많이 닮았어. 닮았어.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야, 너무 왜 셀카 모드야? 나도! 니네가 다 들고 찍는 거 있어! 나도! 어르신 먼저 드세요! 저 닭창이 까마다. 아 힘들어? 그럼 그래, 안녕. 우리도 찍을래. 영상하니까 그러지 막 말만 해. 말 좀 해. 아니 그런 거. 야 근데 이거 상토방 간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 옷도 비슷해. 어 그러네. 사랑해. 아닌데. 자, 짜나겠습니다. 어머, 가영이 신났습니다. 너무 신나. 저게 뭐죠? 아, 미우는 뉴. 오, 엔딩만. 아유, 장난 아니야. 혼자 세 메뉴 시켜 먹어. 세 개, 세 개. 네. 이거 이기수 집에 나왔던 노래잖아. 진정형이 찍혔어. 오빠 왜 안 나와요? 내가? 어. 오빠 유튜브에 안 나와요? 안 찍을게요. 찍었잖아. 언제 뵀어 내가? 따라 이거? 절제기 오시네. 뭐야 이거? 아니. 미정처럼. 준성아 너도 인사해. 다 인사했어. 아 이거 봐서 이제 10월 브이로그 올라간 거지?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 편집. 오 마이 갓. 우와 나도. 나도요? 그건 나도요. 우리 세대가 아닌가 봐. 우와 김서렸어. 짱짱볶이야? 이야. 아니 지효 씨. 오늘 맛있다. 고맙네요. 네. 어 저랑 같이 먹어요. 원샷. 소주 맛은 안 맛있어요. 맛있죠? 저희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맥주 한 잔씩 먹고. 근데 빨리 먹긴 했어. 우리 5시에 왔는데. 5시? 5시에 왔는데 1시간 반 됐네요. 안녕.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달라고요?
잃었어요 초점 짠 감사합니다 지우다. 와. 약간 조용해서 뭐라? 부엣사람이다.
시켜야 되고 옷까지 라고 말한 거야. 맞는 말 했다고. 하이 짜잔. 이 진성군의 상쾌왕. 감사합니다. 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죠, 지호씨? 이렇게 먹는다는 거. 옷을 다시 입었으면 고마웠을 수 있어. 우와. 굿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위원회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운동하고 집 가요. 안녕.